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레인지로버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시는 모델이에요. 이 프리미엄 SUV 중에서 레인지로버 신형이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22년식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입항 물량은 배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트림을 보면 5인승의 숏바디 모델, 5인승 롱힐 베이스 모델, 7인승 롱힐 베이스 모델, 이렇게 말씀드렸던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D350 같은 경우에는 제규어 랜드로버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P530 같은 경우에는 BMW의 8기통 가솔린 엔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판매될 만한 모델이 사실은 숏바디의 D350 모델일 거예요. 1억 9,790만 원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판매될 모델이 롱힐베이스의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일 것 같은데 2억 2,350만 원입니다. P530 7인승 모델, 요게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판매될 것 같은데요. 2억 1,860만 원, 뭐 요런 식으로 가격이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 판매가구 개별 소비세 인하를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를 적용한 가격이 요거다. 이게 이제 최종 구매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따로 표기하는 이유는 국내 수입돼서 국내 업체에서 이제 장착해서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옵션을 살펴볼게요. 숏바디 모델의 5인승이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5052입니다. 5052라는 수치는 BMW X7보다 짧고 벤츠 GLS보다도 짧습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을 구매를 해야 GLS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고 X7보다 더큰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파일을 처음 보는 거라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22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24방향 조절 앞좌석 전동 시트, 앞뒤 좌석 메모리, 마사지 시트도 적용되고 히팅과 쿨링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타봤을 때 시트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리어 센터 콘솔이 전동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뒷좌석 컨트롤러 적용되어 있고, 포존 에어 컨디셔닝 들어가 있고요. 리어 사이드 윈도우 선블라인드 적용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고, 13.1인치 터치 스크린, 11.4인치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숏바디 모델도 리어 모니터가 들어가네요. 메리디안 시그니처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3D 서라운드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티어링 어시스트, 반자율 주행도 들어갔네요. 소프트도어 들어갔고, 요 길이 차이가 꽤 납니다. 뭐 X5와 X7, 뭐 GLE와 GLS 요 정도 차이는 아닌데, S클래스 숏바디와 S클래스 롱바디의 그 길이 차이보다 레인지로버 숏바디 롱바디 길이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한 17cm 정도 차이 납니다. 이따가 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옵션은 똑같고요. 뒷좌석의 다리 받침, 조수석 뒤에 발 받침, 뭐 이런 식으로 GLS 마이바흐급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7인승입니다. 3열 있는 것 말고는 옵션이 동일합니다. 풀옵션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롱힐 베이스 모델이 5,252면 20cm나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꽤 큽니다. 되도록이면 롱힐 베이스 모델을 주문을 해야겠죠? 자, 가격 차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SWB라고 할게요. 그냥 SWB와 LWB의 차이를 보면 600만 원 정도 가격 갭입니다. 600만 원 차이인데 20cm가 길어진다는 거는 꽤 크죠? 국내에 수입되는 물량은 아마 SWB가 더 많이 수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GLS 600 마이바흐가 차가 진짜 안 나오는데 그 차량을 대기하시는 분들이 레인지로버를 같이 걸어놓고 대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이바흐 GLS랑 레인지로버를 비교한다고 하면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아니라 SV라고 더 윗등급 모델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가격대가 이제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랑 GLS 600 마이바흐랑 이렇게 1대1로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이제 5인승의 롱힐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시는 건데 가격이 4천만 원 정도가 저렴하죠, 오히려. 레인지로버가. 요 7인승 모델이나 5인승의 롱힐 베이스 모델 추천드립니다.
20cm 긴 걸로 운전할 때 뭐 더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는 적응을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고하기 전과 출고한 후의 생각이 무조건 달라집니다. 롱이베이스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옵션을 넣으면 280만원 정도 추가될 겁니다. 23인치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비율을 보면 블랙이 55%, 화이트가 45%, 뭐 이제 흰색과 검정만 놓고 보면 그런 식의 비율이 사전 계약으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는 레인지로버가 눈에 띌 때마다 흰색의 판매 대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테일램프 디자인 자체가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명이 켜지는 거라서 검정을 하면 올블랙이 되니까 이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밝은 컬러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섀도우 익스테리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실버로 마감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블랙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휠이고요. 이게 23인치가 적용된 휠인데 290만원 정도 더 주면 솔직히 디자인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난데 연비나 뭐 승차감도 그리고 타이어 나중에 교체 주기가 왔을 때 교환할 수 있는 타이어의 재고량이나 이런 뭐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22인치로 그냥 출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퍼스트 에디션이 국내 들어오면 그 모델이 23인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 시스템 자체가 LG가 들어가니까 좀 기대가 되고 인테리어가 굉장히 럭셔리하고 뒷좌석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레인지로버가 처음 출시돼서 국내 판매를 시작을 할 때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그 신차인데 리셀로 판매하는 차들은 지금의 GLS 600 마이바흐처럼 3,000만원 정도의 피가 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신 그러려면 고장이 나면 안 되겠죠. 이 뒷좌석 공간이 의자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뒤에 탑승할 사람이 키가 작으면 레인지로버보다는 GLS 600 마이바흐가 더 편하고 키가 큰 사람들이 뒤에 탄다고 하면 레인지로버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럭셔리함은 확실히 레인지로버의 그 영국 감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장만 안 나면 참 좋은 차죠. 3열 공간이 넓다고 하는데 GLS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런칭할 때 3열에 키가 190인 사람도 천장에 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버렸거든요. 천장에 무조건 닿고 3열을 사용하는 것과 공간적인 부분이 X7만도 못했습니다. 레인지로버는 그냥 딱 봐도 X7보다도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요런 그 헤드레스트 방식조차도 GLS는 굉장히 불편한 데 비해서 X7과 똑같은 방식을 채택을 했네요. 레인지로버는 다만 이제 비교가 된다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된다고 해도 레인지로버보다는 GLS 마이바흐가 더 조용합니다. 인테리어 컬러는 요새는 블랙 컬러를 선택들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가 가장 무난하게 많이 나가는 컬러가 될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밝은 컬러, 베이지 컬러, 아이보리 컬러, 요 컬러가 가장 많이 나가겠죠? 와인 컬러, 버건디 컬러도 꽤나 매력적으로 보여지는데 브라운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엔진입니다. 가솔린 모델은 BMW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ICE 내연기관입니다. 근데 뭐 엔진 성능은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샷시나 디테일한 설명이 이걸 다 읽어드리기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이 파일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지만 이렇게 설명이 많은 차는 처음 봤습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리질 못하니까 화면을 멈추고 그거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워낙 많아가지고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됐다. 전자장비가 예전에는 벤츠랑 BMW가 워낙 앞서가다 보니까 레인지로버를 타면 뭔가 되게 구형 느낌 그런 게 좀 많았는데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BMW나 벤츠랑 비교해도 뒤처질 게 전혀 없어 보이고 LG가 들어갔다는 게 참 마음에 드네요. BMW 엔진과 ZF 미션. 자, 뒷좌석을 보면 2열 공간이 5인승의 롱바디는 굉장히 넓습니다. GLS 마이바흐급이에요. 근데 7인승을 선택을 하면 숏바디 모델과 똑같은 레그룸이 적용이 됩니다. 마사지 시트는 GLS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좋고요. 마사지 시트가 있는 차를 타보시면 정말 마사지 없는 차는 못하게 되실 거예요.
설명이 끝이 없죠. 530마력 4.4리터 V8 신형 엔진이 최초로 탑재된다라고 했는데 레인지로버에서는 이게 신형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BMW에서는 꽤 오래된 엔진이에요. 사골 엔진인데 그만큼 고장률이 낮다. 그리고 제로백이 4.6초인 레인지로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됐으니까 토크가 워낙 좋아서 그 레인지로버만의 승차감과 느낌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출시되는 거는 아마 여름에서 가을 요 시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LWB 모델은 순번이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설명들 중에서 0.3의 공기 역학 개수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존의 레인지로버를 타고 고속도로를 나가보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운전하면서도 받았었는데 그리고 리어 엑슬 전 모델에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약 7도의 조향 각도를 제공한다. 유턴할 때나 주차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50km 이상의 속도에서는 리어 차축이 프론트 차축과 같은 방향으로 그 이전 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륜 구동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오프로드에 다양한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차체 높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품성을 보면 이게 1년치가 이미 완판됐다는 거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차가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내연기관의 플래그십 SUV로 레인지로버를 선택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뭐 직접 써보기 전에는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요 3D 뷰 같은 것도 야 이게 레인지로버에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역시 LG인가 싶네요. 자, 기능이 굉장히 많죠. 이걸 그래서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화면을 멈춰놓고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SWB와 LWB는 20cm나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LWB는 GLS랑 비슷한데 GLS보다 조금 더 길고 X7보다 길고 SWB는 X5 GLE와 X7 GLS의 중간 정도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폭은 2003으로 X7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 X7이 2000이니까 GLS보다는 약간 좁은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가장 커 보였습니다. 휠 베이스도 가장 길고요. 자, 헤드룸을 보시면 1열, 2열, 1열, 2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5인승이 시트가 굉장히 높은데도 천장에 닿진 않았거든요. 숏바디 모델은 공간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7인승 모델은 제일 높네요. 의자 자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레그룸을 보시면 SWB가 1027이죠. 1220 그 20cm가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7인승은 1027 똑같죠? LWB와 SWB에서 5인승의 2열 공간, 7인승의 2열 공간이 동일하고 5인승의 LWB는 굉장히 넓다. 요걸 보시면 됩니다. 3000cc 디젤과 4400cc 가솔린 BMW 엔진. 출력은 디젤 차량 350마력, 가솔린 모델 530마력. 토크는 71.4, 76.5. 최고속도 234, 250. 제로백은 6.3초, 4.7초. 연비 차이는 아마 한 리터당 2km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과 가격을 이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었는데도 저도 이미 두 대를 계약을 해놨고 둘 중에 이제 하나 받으려고 아주 기대를 하고 있고 가격을 보니까 아, 이 차는 확실히 성공하겠다라고 느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를 대기하시는 분들은 현재 순번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 대기 순번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아마 빠르게 출고가 되면 리뷰도 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 레인지로버가 어떤 차량인지 X7 오너이면서 GLS 오너이면서 GLS 600 마이바흐의 리뷰를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S클래스 세단, 7시리즈 세단, 뭐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구형, 레인지로버 구형 뭐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차량이 나왔을 때 상품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이 좀 뜸했는데요.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뜸했는데 기존처럼 다시 방송 꾸준하게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